그래서 이래저래 아직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몇 가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바닥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히 하자라는 게 결론이 되겠어요. 시장이 단순히 지금 올라가냐 마느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언제 타이밍을 잡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씩 잡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미증 시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다우 산업지수 0.80, 그다음에 나스닥 1.76, 양시장 모두 올라왔는데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구간에서 결국에는 버텨주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 3 바닥, 1, 2, 3, 3 바닥 만들고 나서 지수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시장에는 어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2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0.25 정도를 지금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0.50bp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1% 정도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0.25, 0.25, 0.50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0.25, 0.25, 0.25, 0.25 네 번에 걸쳐서 0.25를 네번 때리는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 쪽들도 대부분 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다 잡힌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저가의 구간이 아니냐라는 매수 심리 자체가 지금 시장을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다우와 나스닥도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특히나 가장 긍정적인 모습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환율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환율 지금 보시게 되면 1244원으로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네이버 환율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44원 부근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1년치로 놓고 보게 되면 자,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게 보이죠. 144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월달을 정점으로 찍고 나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한 3개월 동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높긴 해요. 한 8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좋은 모습인데 앞으로 한 60원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찌됐건 환율도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화랑을 띨수 있는 모습이 제반 여건이 만들어진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아직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몇 가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바닥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히 하자라는 게 결론이 되겠어요. 시장이 단순히 지금 올라가냐 마느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언제 타이밍을 잡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씩 잡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가자! 아, 동국산업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네. 저 자리 좋았는데. 아, 동국산업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네. 자, 하나 들어가자. 아씨, 올라가 버렸네. 아, 에이씨! 아, 한타임 늦었어. GN1 에너지. GN1 에너지 봤었는데. 아,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네. 아씨,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올려버리네. GN1 에너지. 아,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씨. 9시 4분. 들어가자. 이거 가격 지금 6,200원이거든? 현재가 6,200원이야. 근데 너희들이 내가 종목 쓰는 순간 너희들이 그냥 올려버릴 거잖아. 6,250원까지 내가 넉넉하게 들어갈게. 6,190원인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많이 사지 말고, 진짜. 매수가 정정. 니들 또못 샀다고 징징댈 거지? 6,350. 6,350으로 매수가 정정. 목표가 6,540. 목표가 6,540. 손절가 6,030. 됐지? 이 정도면. 오늘은 이수 페타시스 하나만 보자. 본인 매수가 대비 2%에서 4%권이면 알아서들 팔아라. 아, 일단 거래량과 차트는 기가 막히게 오늘 좋은데, 과연 얘가 몇 프로까지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고점을 오늘 어디까지 찍어주냐가. 아, 지혜는 에너지. 아, 아깝네. 아하, 아까워. 지혜는 에너지. 저거를 지혜는 에너지를 내가 아침에 좀 고민을 하다가 거래량 아침에 좀만 더 들어왔어도 고민 안 했을 건데 거래량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고민 좀 하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확 추천하려고 했더니 확 올라가 버리네. 에이씨. 웰크롬한테 이것도 들어갈 자리가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가면 자리가 어제 들어갔을 자리지. 웰크론 한테는 어제 들어갔어야 될 자리잖아. 어제 형이 말한 딱 차트의 모습이잖아. 단봉 연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지수 아니 저점 끌어올리고 그리고 단기 박스권 벗어나면서 아침에 갭상승 띄우고 거래량 들어온 날. 어제 들어갔어야지 웰크론 한테는. 오늘은 아니라. 코스피가 아침에 갭으로 뜨고 다음에 신나게 떨어지고 있네. 당일 3분 차트인데 코스닥이 아침에 이만큼 갭으로 뛰었는데 지금 이만큼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 신나게 빠지고 있네. 고점 대비 1% 밀렸네. 이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아침에 좀 밀리네. 스타트를 좋게 시작을 했다가. 이소 페타시스는 보세요. 이소 오늘 아침에 들어간 거는 간단했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봉들이 연속적으로 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봉으로 연속적으로 출현해 주다가 갭 상승을 띄우는 날이 있어요. 근데 갭 상승을 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갭 상승과 플러스 뭐가 같이 들어와야 되냐면 거래량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갭 상승 플러스 거래량이. 그런데 보시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거 보세요. 아침에 금양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금양 보세요. 자, 금양도 오늘 아침에 갭을 띄워줬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들어갔어요? 금양 안 들어간 이유는 거래량이 안 맞춰져서 안 들어갔어. 거래량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거래량이 오늘 아침에 형성이 됐다 그런다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지 금양도. 근데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혜원 에너지 아침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거 있죠. 지혜원 에너지 지원원 에너지도 다 좋았는데 거래량은 지금은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오전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거래량이 내가 봤을 시점만 하더라도 그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빨리 들어갔을 건데 좀 늦게 들어간 경향이 있지. 그래서 거래량이 갭상승과 거래량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자, 거래량과 지금 이 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대신 오늘 들어왔죠. 아침에 갭상승 같이 똑같이 들어왔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20일선 저항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으로 뚫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야? 추세 자체가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하락 추세를 오늘 벗어나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를 들어간 거예요.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VIP 가입 문의는 1년에 100만원입니다. 1833-6014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여기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120만원이었는데 20만원 다시 내렸어요. 혹시 20만원 아직 환불 안 받으신 분들 환불 받으세요. 120만원 입금하신 분들은 다 환불해드렸습니다. 저번주에 120만원 주고 가입하신 분들은 다 20만원씩 환불받으세요.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회사로 전화주셔서 문의하세요. 프로그램도 AP 트레이더도 회사로 전해서 문의하세요. 야, 갈등 안 가는 이수 페타시스가 거래량이 전일 대비 지금 4배 터져줬는데도 이걸로도 못 올린다고. 충분히 상승 포인트가 나올 자리인데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돼. 120만주 오늘 240만주 300만주 전일 대비 한 10배는 터져주겠는데 못해도 이수 페타시스는 전일 대비 10배는 터져주는데 아 확실히 여기 매물대가 세긴 세. 여기가 지금 여기 짝 박혀있는 물량이 세긴 세. 아하 지혜논 에너지를 아침에 시가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볼 때마다 지혜논 에너지. 책 추천? 책은 세 가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랑 항상 끼고 있어야 주식한 사람들이라면 항상 끼고 있어야 돼. 초보자가 됐든 중수가 됐든 고수가 됐든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다음에 보도 셰퍼의 돈 이렇게 세 가지. 아 지혜논 에너지 씨라 결국 또 올리네. 아 아까봐라 씨라. 아 지혜논 에너지 아깝다 진짜. 아 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막 글 쓰면 여기에 막 뭐가 올라오잖아. 이렇게 막 영상도 올라오고 짧은 영상도 올라오고 막 글도 올라오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게 투네이션이야? 아 그거 돈 내고 하는 거야? 그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이 거기다 그렇게 하려면 돈을 줘야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됐어. 니들한테 삥뜯을 생각 없어. 그러면 난 그거 공짜라고. 공짜면 열어줄라 했지. 근데 그 돈 내는 거면 니들 그런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그래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아까워. 아 요즘 막노동 임금 얼마냐? 형 옛날에 군대 아니 형 20살 21살 때 노가대 뛸 때 그때 5만원 받았거든. 5만원? 5만원 받아서 5천원은 인력사무소 소개비로 10% 띄워줬고 요즘은 하루 노가대 임금이 얼마나 하나? 요즘 많이 올랐겠지? 와 그렇게나 많이 줘? 20만원이야? 기술직 말고 잡부 일반 잡부들은 얼마씩 받아?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다 잡부했지. 나도 잡부했었는데 15만원? 야 나도 옛날에 노가대 다닐 때 진짜 내가 항상 제일 1등으로 찍었어. 왜냐하면 그 온 순서대로 일을 주잖아. 제일 먼저 나갔는데도 몇 번씩 헛당쳤었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형 여수에다가 내가 올린 나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수 이마트 뒷문부터 시작해서 형이 너 형의 노가대 경력을 모르는 거야 너가. 내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다. 여수는 특히 섬하고 다리가 많아갖고 바닷가 동네에서 별의별 일 많아. 야 일반 도시들은 노가대 뛰러 가면 그러잖아. 아파트 공사 현장 투입되지. 야 여수는 아주 다양해. 야 형 오징어 젓갈 공장 끌려가갖고 형이 오징어만 그날 하루에 얼마를 씻었는 줄 알아? 와 나 오징어 진짜 야 오징어 한 2주 동안 쳐다도 안 봤다. 오징어 공장 끌려가가지고 오징어에서 어? 오징어 공장에서 오징어 씹다 왔지. 한 번은 또 섬에 끌려가가지고 섬에서 미역 와 미역 진짜 아 나 미역 어?
야, 미역국. 나 미역도 한 2주간 안 쳐다봤어. 섬에 끌려갔다가. 야, 형 노가다 경력이 몇 년인데, 야, 그렇게 모은 돈으로 주식 샜다가 형다 까먹었어. 그렇게 쎄가나게 하루에 4만 5천 원 벌어가지고 한달 고생해갖고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까먹는데 1주 걸렸다. 1주 단타 치다가 형 20살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아르바이트 또 해가지고 또 벌어갖고 300만 원 모아가지고 또 그거 홀라당 다 까먹고. 와, 깡통 두번 찼어, 두 번. 근데 난 솔직히 주식 해가지고 깡통 찬게두 번밖에 안 돼. 그리고 금액도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될걸? 야, 기가 막히게 두번 까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보이더라니까. 난 주식을 20살 때 했으니까. 아니요, 매매 패턴 계속 바뀌어요. 매매 패턴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바뀌어요. 특히 가장 매매 패턴 제가 많이 바뀌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상한가 15% 제도에서 30%로 넘어갔을 때. 와, 이때 패턴이 완전 다 깨졌었어요. 15%에서 30% 넘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때 매매하는 습관이, 매매하는 패턴 자체가 여기 15%일 때 매매하는 거랑 30% 매매할 때랑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왜냐면 15%는 상한가를 찍으면 스톱이잖아요. 근데 30%로 넘어가니까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15%가 넘어갔다가도 그냥 꺾여버리는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생겨버리는 거야. 이때 좀 투자 방향이 있어서 되게 헷갈렸었지. 완전 매매 패턴이 그때 시장이 바뀌어버렸어요. 15%에서 30% 넘어갈 때. 형 간다. 내일 비 많이 온대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잘 챙기세요. 안녕. 내일 만나요.